하고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쉬워 봐봐. 쉽다. 잘 봐. 또 다시 복습해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를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를 가정법 과거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If 주어. Head PP. 과거를 먼저 알려주세요. Head PP. 그다음에 주어. 조거. 조동사의 과거. Have. 그다음에 Have PP 이렇게 되는 거지. 가정법 과거 쓰면 If 주어, 과거 나오고, 비동사에 또 뭐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조동사 과거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짬뽕 그래서 여기를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영작을. 예를 들어서, 봐봐. 뭘 영작을. 이렇게 보자. 내가 과거에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았었더라면, 그 남자를 만났었더라면 지금 그 남자애가 내 남자친구일 텐데란 말이 있을 수 있지. 네? 누나가 있어? 앞에는 뭘 얘기했어? 관여법 과거를 얘기하고 뒤는 뭘 얘기하는 거야? 관여법 과거를 얘기하는 거. 혼합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오. 한번 영재 해볼게. 만약에 if I met 하면 안 되죠. had met him 그를 만났었더라면 그렇다면 he would be my boyfriend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언제 이해돼? 감정이 편이고 되지 형아 되지? 내가 그때 피부로 할 때 계란이 잘 있을 거라고 지금 이런 거 하면 진짜 이게 뭐야 너 혼합과 협법을 한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 가정법 과거가 앞으로 나오고 과거는 과거 완료가 뒤로 가야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쓰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의 안 써요. 논리상 논리학자 안 써요. 봐봐. 여기 뭐 썼어? 가정법 과거를 썼지? 여기 뭐 썼어? 가정법? 과거 썼죠. 여기 과거 얘기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현재 얘기하고 있죠. 만약 그녀가 어제 떠났더라면 그녀가 집에 지금 있지 않을 텐데 어제 떠나지 않아서 지금 집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 한다? 혼합? 가정법이라 한다. 이것도 의문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치? 자, 해볼게요. 봐봐. A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얘기하고 있니? 과거 얘기하고 있지? 여기 뭐 얘기하고 있어? 현재 얘기하고 있지? 계속 먼저 해볼까요? 네. 누가 전 어제 비가 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곳에 물을 주고 있다.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어제 비가 내렸었다면 내가 지금 곳에 물 주고 있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겠지? 네. 어떻게 해야 돼? If it had rained 이렇게 된 거죠. 어제 비가 내렸었더라면 내가 지금 꽃주자 꽃을 물주지 않을 텐데 어제 비 안 왔으니 꽃주 어디 물주긴 이렇게 되죠. 다시 이게 뭘 쓰고 있어?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있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지. 위에 2번 먼저 해석하면 운전자가 지난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에 있는 거지. 해석하면 만약 그 운전자가 지난밤에 주의를 기울였었더라면 그녀가 would not be in hospital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알았지? 그치? 이해되지? 도서판에서 형님도 인간이라는 게 증명됐잖아? 아니? 여기 실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가정법, 여기는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여기는 뭘 써야 돼?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지? 해석 먼저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고등학교에서 스페인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세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과거가 걸렸으니까 If I had taken a Spanish in high school, then I could가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Could B가 어떻게 나오지? Could understand죠. 네, 다음에 4번 과거에 대한 얘기해야 되고 현재 얘기해야 되죠. 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석하면 내가 너의 충고를 그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만약 내가 너의 충고를 그때 들었었다면 내가 지금 만족할 존재가 필요하죠. 뭐죠? If I 여기서 툭 써야 돼요. 나 지금 뭘 툭 갑자기 했어? 내가 너의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뭐야? I would
satisfied. Would you be satisfied? 이렇게 해야 되죠. 다시 내가 너의 친구를 그때 들었었더라면 내가 지금 만족할 텐데 너의 친구를 듣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한다. 고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은데 어려워하네. 네, 보자.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나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 텐데. 가능법 과거 완료, 가능법 과거 써야지. 네. 네, 하면 어떻게 돼? If she had left home earlier, she could catch the plane now. 근데 일찍 떠나지 않아서 못 잡았다는, 못 잡는다는 얘기죠. 만약 내가 음악을 전공했다면 나는 지금 작곡가일 텐데. 과거 현재 시? If I had major. 그렇죠. 네. 네. Majored in music, 그 다음에 I would be a composer now. 그치? 다음에 만약 내가 아침 식사를 했었다면 내가 배고프지 않을 텐데, 아닐 텐데. 그죠? If I had, had eaten, 써도 되고, had eaten 써도 되고, had eaten breakfast, I would not be hungry now. 그죠? 네, 여기도 만약 내가 어제 더 일찍 잤다면 지금 피곤하게 느끼지 않을 텐데 하면 I would not feel tired now. 이렇게 하면 되고요. 프라타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1번. 만약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if I had studied hard last night. 지난 밤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하지 않았지, 했었더라면, 그 다음에, 네. I would get 동사원형, 좋은 점수, good mark.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해서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그가 지난달에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지금 농구를 할 수 있을 텐데, if he had not broken his arm. 그의 팔을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지난달에 아까구나. 지난달에. Last month. 지난달에 그랬더라면, he could가 좀 어울릴 것 같지? could play a basketball now. 근데 저기 1번에 네. 맨 마지막에 today 붙어있잖아요. 오늘이니까. 아 오늘 어우 그렇습니다. 여기 빠져 그럴 뻔했네. today. 그치?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이 프라타나 보면 다시 오늘 한 게 색다른 운동이 뭐냐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응용하는 운동이 지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영작 하나 확인한 게 좋을 듯해.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만약 그가 공부를 지난 밤에 열심히 했었더라면 좋은 점수를 좀 받을 텐데 영작 다시 볼까? If she had studied hard last night. 왜 이렇게 가르고 과거를 했었어? 지난 밤 얘기니까. 네. 맞죠? 그러면 she would 상관없고 get a good mark. 이게 뭘 쓰는 가능법? 네. 과거를 썼죠. 왜? 현재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이게 뭐라고 한다? 혼합 가능법이라고 한다. 됐어요.